아, 비 추적 내리는 금요일 밤에 예. 한잔하러 지금 유달 먹거리 예. 목포 연산 좀 왔습니다. 아우, 직화곰장어가 조금 땡기네. 예. 이제 똥치로삼하고 직화곰장어 먹으러 가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오늘 와이프가 오늘 좀 여행도 같이 다녀오고 육아도 좀 예, 같이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휴가를 조금 줬어요. 예, 저녁 하루. 예. 그래가지고 오늘 좀 예, 한잔하고 싶어서 예, 여기 유달 먹거리 연산 좀 한번 또 와봤습니다. 이슬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라나? 이게 약간 전라남도의 시그니처 보혜 골드라는 소주입니다. 이게 원래는 25%인데 이게 오리지널 25%로 나왔나 모르겠네. 아, 23%네. 아, 2도 정도 내려갔네요. 자, 먼저 요 먹기 전에 예, 시원하게 저 생맥주 먼저 한잔하고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홍치 우선 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, 야, 맥주 바로 준비 도와드릴게요. 네, 쪼 드릴까요? 네, 감사합니다. 사사? 아, 사사? 사사! 옆자리에 또 팬분들. 아, 원샷 안 하려고 그랬는데, 그러면 제가 이거 원샷을 해야 될 것 같은데. 와! 아우. 아우. 아. 아, 매콤한 기가 막히다. 이것도 또. 상추니까 상추에 또 싸먹으면 되나 보네? 그래서 싸서 너무 아우 똥추로 삼 이 오징어 달달한 게 오징어 부드럽고 보혜 골드. 아, 이거 오리지널. 옛날에 그 보혜 하면 소주. 이거 원래 25도였는데 지금 이제 23도 이거로 나온 소주인데 요것도 한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수 높으니 소주. 매운 이 꼼장어. 매콤한 이 꼼장어에다가 아. 이번 한 주도 고생하셨습니다. 자자. 밥이랑 한 입 싸먹을까? 예. 소롱이랑 동동이랑 꿀 짜게 봐야 근데 짜면 안 되잖아. 근데 괜히 그냥. 쌈밥을 진짜 좋아하는데 좀 있으면 내 인생 최고의 쌈밥이 나오죠. 호박잎 쌈밥. 아, 그것만 빨리 좀 나오길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아유. 자자. 야, 양념이 또 밥에도 기가 막히네. 꼼장어 채소 나눠 먹고 아. 그때가 멋있게 나와. 사자.
김은 진짜 한국 김. 바삭 잘 말라가지고 눅눅하지 않고 아 김은 대한민국 최고야 진짜. 아, 아 똥집 역시 소주 한잔 닭똥집 진짜 아, 한국이냐 또 포장마차의 또 소울 그 안주 아니겠습니까? 닭똥집 진짜 이 닭똥집을 누가 처음에 먹는 걸 생각했는지 이 모래집을 저 근데 그분이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. 야 수아사 저는요 웬만한 닭고기살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똥집 염똥 이런 게 잠시 도대체 하루 몇 번의 술을 드시는지요? 일주일에 14잔 하시는데 아닙니다 안 먹을 날이 훨씬 많습니다. 예. 우리 이가 지금 몇 번 하신대요? 야 딴 사실은 이 온도만 떨어지면 나 간다. 아우 야 똥집에 앉아가지고 똥집 또 미쳤다 이거. 어? 자. 자. 아. 너. 소맥으로 한 잔. 네. 형님들 하세요. 저희 또 고등학교 선배분도 계시고 사실 제가 목포에 살면서 좋은 게 저는 사실 이제 여기 선후배들도 있고 좀 친한 사람도 많이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좀 좋습니다. 아우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김순 사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. 사사 사사 더 맛있게 드세요. 아 지금 꼼장어를 지금 거의 다 먹어가네. 채소 더 맛있는데 아, 좋아서. 아. 조금 넣고 똥집도 하나 또 올렸어. 아유 수고하세요. 오 아유 감사합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아유 야 여기 또 아 지금 저 아까 저 원샷 하니까 우리 또 앞에 계신 사장님께서 아, 포켓차로 또 어우 바로 먹어야죠. 어우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? 지금 이 골드 이런 술 있잖아요. 소주가 예전에는 지금 세대들은 잘 모르실 텐데 예전에는 소주가 굉장히 독했어요. 20도 이상 됐었어요. 25도 알코올 농도가. 요런 소주 진짜 오리지널 우리 소주 팔 때는 제가 봤을 땐 이 과거 소주 한 좀 요 소주로 두 병 정도 드셨다 하면은
지금 소주를 한 3병 반? 4병 정도 드실 수 있는 거 그런 정도의 주량이었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예전에는 소주가 주량도 세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그 삼촌 때는 옛날 포장마차 때는 잔술을 팔았어요. 잔술 요 독한 소주를 소주잔 요거 말고 이거보다 조그만 소주 아니 조그만 소주잔 예. 요거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그 잔으로 해가지고 잔술 예. 소주를 잔에 해가지고 이렇게 팔고 그리고 담배를 까치 담배, 계피 담배, 담배 한 개씩 팔았어요. 제 세대 때 아닙니다. 저희 삼촌 세대 때. 사사. 그벌레 뜨겁다. 와. 아, 겁나 뜨거. 쏴서. 아우. 아우, 와이프가 준 오늘 하루의 휴일 너무도 만족스럽게 좀 잘 먹은 것 같네요. 아, 사랑하는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너무 늦지 않게 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거 먹고보시면 제가 유달먹거리 꼼장어부터 해가지고 드셔볼 만한 안주가 많으니까 한번 방문해보시는 거 추천하고 싶습니다. 여러분들 자, 사랑하는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바이바이. 야, 잘 먹었습니다.